녹취록에 나온 대장동 후보는 현직 대법관. 어제는 본인들에게 화살이 돌아가자 대뜸 그분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주역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시 법원 행정처장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작년 2월 4일 김만배와 정영학 간의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는 그분이 다 해서 50억을 만들어 빌라를 사드리겠다는 내용과 그분의 자녀가 김만배의 도움을 받아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그간 실제 이익을 본 사람은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검찰의 관계자들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딸이,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엄청난 돈을 받았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사주었습니다. 50억 클럽의 멤버들은 구속된 곽상도를 비롯해 최재경, 김수남 등 하나같이 윤석열 후보와 한솥밥을 먹었던 검찰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비리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비리를 묵인한 주임검사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것도 매입 시점과 과천대유 수익금을 분배하는 시점이 일치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만배는 정영학을 향해 윤석열은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남욱은 12년 동안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했습니다. 정영학도 이재명은 그분이 아니다. 유동규와 뇌물거래는 죽을 때까지 이재명의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은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의힘 게이트이며 윤석열 후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뻔뻔하게 마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그분인 것처럼 규정하며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일삼아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없는 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숨기겠다는 심산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그 몸통이 대통령 후보로 밀었습니다.